오늘은 제가 저녁에 캐나다에서 오신 위암 말기 환자 박광명 씨의 간증에서 자기 부인이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폐결핵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폐를 3분의 1을 폐결핵성 기관지 확장증이었어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다 그러면 안 나요. 수술해야 돼. 기관지 확장증이란 게 어떤 병이냐고 하면 이 기관지가 확장됐다는 얘긴데. 그 왜 확장되냐? 기관지는 이렇게 확장은 잘하는데 기관지는 기관지 전식 이런 병에 걸렸을 때는 기관지가 수축해요. 수축하면 공기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기관지가 수축해서 공기가 잘 안 통하고 공기가 통해도 이 수축된 좁은 반경의 기관지를 이제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수축돼서 숨쉬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기관지 전식을 알아봐서 아직도 그 소리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약한데 그 기관지 속에 박테리아, 병균이 들어와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기관지에 그 박테리아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내면 내부 표면에는 섬모라는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있어가지고 그 털이 어디로 움직이는 위로 움직여 이렇게 싹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면서 기관지에 나쁜 게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 가래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섬모 때문에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면 뱉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쁜 게 들어가면 그 섬모가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이제 나쁜 게 자꾸 올라와서 이제 가래로 또 우리가 뱉을 수 있고 또 기침을 해가지고도 뱉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그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 섬모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래가 생기고 뭐 나쁜 분비물이 고이고 해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병균하고 이제 그 분비물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병균들이 파티를 해. 못 죽여.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지들이 헐어가지고 기관지의 수축력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고 기관지들이 너덜너덜해지니까 자꾸 뭐예요? 이렇게 기관지가 늘어나. 그것을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면 기관지가 이렇게 불룩하게 벌어져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바로는 이제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항생제를 아무리 줘도 안 나. 그래서 병원에서는 결국은 그 폐를 떼내야 돼. 그래서 이제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이제 폐를 왼쪽 폐 3분의 2를 오른쪽 폐든가 그걸 떼냈다고 그랬죠. 그것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 폐를 이렇게 한 3분의 2를 떼내면 그 폐가 재생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참,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혼하자,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광명 씨가 이제 뉴 스타트에 와가지고, 아주 부쩍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암이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분들이, 우리는 캐나다에서 뉴 스타트를 전하는 일을 하고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통밀빵, 건강빵, 을 이제 집에서 그 박광명 씨 부인이 이제 만들고, 그래서 그 토론토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토 지역에 한인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근데 그쪽에 한인들이 암 걸렸다는 사람만 있으면 통밀빵 들고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위암이 다 났으니까. 그래서, 한국 가서 뉴스타트 하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이제 그 박광명 씨가 그 남편이 왔다가 이제 크게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진짜 부인한테 내가 정말 당신한테 정말 너무 무섭게 하고 맨날 화내고 소리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막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로 해놓고 이혼 안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도 뉴스타트,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 할 때 이제 봉사자로 와서 뉴스타트를 다 배우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결핵에 걸렸다가 나와서 캐나다로 이민 가면, 캐나다, 미국은 이렇게 한국 사람이 폐결핵에 걸렸다가 이제 나야 이민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그 지역 보건소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해요. 다시 가슴 사진 찍고, 혹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계속 1년에 두 번씩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피검사하고, 그래서 괜찮으면 또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고 이제 그런데, 한 번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낳고 난 뒤에 자기들도 이제 뉴스타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2년 후에 그 캐나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폐가 이제 잘려 나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폐가 그 기관지로부터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 그때.
그래서 6개월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한 3년 만에 한국에서 잘랐던, 제거했던 그 폐가 완전히 재생됐어. 와. 저는, 와. 참, 놀랍다. 그분들은 뉴 스타트 정말 즐겁게 착실히 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완전히 달라지고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태남 씨 부부도 놀라운 변화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김태남 씨는 어떻게 해야 돼? 박수를 쳐야지. 박수 치고, 우후! 해야지.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폐가 재생이 됐던 사람 좀 처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폐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폐가 혹시 재생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뭐예요? 절대 재생 안 된다. 절대 재생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태남 씨는 콩팥에, 이제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콩팥이 망가지면서 단백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망가졌던 콩팥도 재생할 수 있을까요? 병원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왜 병원에서는 안 되냐고, 안 된다라고 말하냐고 하면,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재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재생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아는 세포는 어느 세포게? 이 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된다. 어떤 세포게? 뇌세포.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된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된다는 세포는, 콩팥세포입니다. 콩팥세포 재생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 그 다음에는 심근세포. 심장 근육세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심장마비라고 하죠. 심장마비는, 심근경색이죠. 그렇죠? 심근경색이라는 말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세포가 경색이 됐다. 경색이 됐다는 말은 심장 근육세포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흉터가 생기면 굳죠. 먼저 굳어지는 것을 경화 또는 경색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데 심장 세포도 절대로 재생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뇌세포, 신장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연골동 골세포. 되새겨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관절염 중에, 어떤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골이 망가지거나 닳아서,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서 나중에는 뼈와 뼈가 직접 닿게 되면 아프고 뭐 염증 생기고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 소위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걸리면 절대로 연골은 회복시킬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린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난소암에 걸렸다. 난소암에 걸렸다. 그럼 난소를 두 개 다 잘라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난소를 제거해버리면, 무슨 호르몬이 생산될 수가 없어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요.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 여성 건강에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골다공증도 빨리 걸리고, 치매도 빨리 오고, 우울증도 오고, 온갖 흔히들 뭐라 그래요. 갱년기 증세,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했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은 다시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전문 여성이 난소암에 걸려서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본인의 몸 안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면 하나님이 그 여성 호르몬을 아주 적당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시킬 수 있어. 근데 이게 주사를 맞든지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양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호르몬은 아무리 중요한 호르몬이라도 항상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이 돼야 돼. 그러면 그 호르몬 생산량은 어떻게 조절이 될 수 있어요?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런데 유전자, 호르몬 생산이 많이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를 많이 켜가지고 호르몬을 많이 생산시킬 수도 있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예요? 조금만 생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걸 조절해 줄 수 있어. 근데 뭐 매일 뭐 두 알씩 먹어라. 뭐 주사 맞고 그럼 그건 조절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아주 심해. 그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든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조절해줘서 생산이 돼야만 그게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양대로만 생산이 돼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유방세포를 또 자극을 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하면. 그리고 또 자궁세포도 과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자궁내막암 이런 게 또 걸릴 수도 있고, 자궁 근종,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이렇게 여성 호르몬제를 먹을 때는 이게 조절이 세밀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할 수 없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여성 호르몬제를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거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여성 호르몬 부작용으로 난소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 문제가 복잡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유방암 환자는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써야죠. 그렇죠? 차단제를 쓰면은 갱년기 장애 증세가 또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아주 남성 호르몬도 그렇고 아주 적당량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이 조절해 주지 않으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이제 그 난소를 제거했다. 근데 제거했는데 의사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하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시골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 교육 수준이 좀 낮은 학력이 낮은 여성이 이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의사가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했는데 그게 진통제인 줄 알고 안 아프길래 안 먹었어. 아시겠죠? 안 먹고,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 같은, 거기 가서 이거 찍는 여자들 있잖아요. 계산, 캐시어, 예. 그거 하다가 의사하고 우연히 맞는 거야. 아,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이제, 하다가, 의사가, 이제 슬쩍 물어본 거야. 여성 호르몬제는 착실히 먹고 있냐고. 아니, 여자는, 그게 뭐냐고. 진통제 다 버렸다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여성 호르몬제인데. 그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병원에 와서 피검사 해보자고.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해졌을 텐데, 검사해보고, 여성 호르몬 다시 처방해줄 테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턱 가서 피를 뽑아서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정상이야. 아니, 난소가 없는데 어떻게 여성 호르몬 정상일 수 있을까? 우리 몸은요,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네. 자, 난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들은 기가 생기가 막혀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잘 못 생산해. 그러면 뭐요? 그러면 갱년기 장애가 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막히면 난소가 있어도
갱년기 장애가 심해요.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너무 놀라워서 산부인과 학회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난소 제거 이후에 여성 호르몬제를 전혀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정상으로 되고 있더라. 이런 일도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도 그런 환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 경우가 아니고 뭐 산부인과 의사라면 다 그런 환자가 있는데 학회에다가 발표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발표를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런 환자를 봤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 왜 그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 다른 세포,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지방세포, 그 다음에 부신피질세포, 뭐 이런 다른 세포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건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잘 생산하고 있으면 그런 지방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다 꺼져서 활동을 안 해. 그러다가 난소가 떨어져 이제 제거가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그러면 환자는 모른다고. 환자는 여성 호르몬이 뭔지도 몰라. 모르는데 이 여성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면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방세포나 부신피질세포 속에 있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에다가 생기를 보내. 그래서 그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난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도 여성 호르몬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사실은 밝혀져서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산부인과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 왜 골치가 아프냐? 난소를 제거한 그 난소암 환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안 하는 못하는 환자들이 더 많은 거야. 왜 그럴까? 여성 호르몬을 생산 안 하는 여성들은 왜 생산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방세포나 부신피질세포에 있게 없게 있어요. 유전자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생기를 안 받아서 그래.
왜 어떤 환자는 생기를 받아가지고, 예? 생기를 받아가지고, 난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왜 어떤 여성들은 생기를 안 받을까? 여러분, 이거를 답변을 하실 수 있어.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이 시골 여성, 캐시어하는 여성, 학력도 낮고 여성 호르몬이 뭔지도 잘 모르고 여성 호르몬 처방 줬는데 진통제인 줄 알고 그랬던 그 여성은 왜 생산이 될까? 뭐 믿지도 않았는데 모르면 몰라도 괜찮아. 문제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다시 지방세포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서 그게 생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 생산될 수 없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생산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게? 여자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의학에 대해서 좀 배웠다 하면 아, 그 난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절대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없어. 그럼 이 시골 여자는 생산될 수 없다고 믿지는 않았던 거야. 그죠? 그냥 몰랐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 그 여자는 그 생기를 거부해야 안 해? 거부해야 안 해요. 어떤 여성은 거부하는 거냐? 여성은 다시 생산 안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내 쪽에서 뭐, 안 된다, 안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재생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세포도 재생이 안 된다. 응.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미국에서 발견된 뇌 세포도 재생된다는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 세포 brain 성인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세포가 생긴다. 재생된다. 이게 다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발표 내용이 자,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네? 상식이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 뉴런은 뇌 세포를 미국말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도 뭐예요? 정식한다. 왜? 네, 절대로 뉴런이 정식하는 일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뇌 세포가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하지 절대로 새 뇌 세포는 생산되지 뭐예요?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뭐라고?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저 상식이 뒤집힌 거예요. 예. 네. 그래서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여기 보면,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어떻게 새롭게 생산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뇌세포가, 그 이유는 뭐냐?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 있더라. 그 줄기세포가, 뇌세포가, 어떤 뇌세포가 죽으면 그 뇌에 있는 뇌신경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줄기세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해서 새 뇌세포로 어떻게 되더라. 와.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니까, 우리 몸 안에 절대로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무슨 세포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뇌에 줄기세포가 있는 줄을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뇌 다음에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는 무슨 세포라 그랬어요? 콩팥, 신장. 그 다음에 신장 세포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무슨? 예, 네, 연골, 뼈. 여러분, 신장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신장에서 뭘 찾아내면 돼? 줄기세포를 찾아. 발견될게, 안 될게? 됐어. 그래서, 우리 김태남 씨도, 콩팥 세포는 망가져지면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더라. 라고 누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줄기세포가 발견이 돼서 콩팥에서. 그러면 콩팥, 망가져서 죽어버린 콩팥세포도 어떻게? 다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콩팥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저, 우리 뒷자리에, 저기, 우리 현 선생님, 콩팥, 콩팥이 많이 망가졌대라서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콩팥이 뭐, 6년 전, 7년 전, 벌써 한 8년 전이 됐네. 그렇죠. 8년 전에, 콩팥이 계속 매년마다 망가지고, 그 콩팥이 점점 해가 갈수록 망가지고 있었는데, 뉴스타트 하시고 나서 어떻게? 콩팥 기능 피검사면 콩팥 기능 이제 정상이야. 그러니까 콩팥 세포가 어떻게? 재생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현 선생님 왜 그렇게 됐게? 그때 8년 전까지, 8년 전까지는 계속 뭐예요? 콩팥 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어. 계속 콩팥이 망가져, 매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콩팥 이식을 하든지, 혈액 투석을 하든지. 그래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니까. 근데 왜 콩팥세포가 다시 재생을 시작했을까? 뉴 스타트 했기 때문이요. 그때 형님을 모시고 와서 직장암이었는데, 말기였는데, 형님이 다 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 선생님도 자기는
이게 선천적인 병이니까 유전자가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 받았으니까 모든 의사가 뭐라 그랬게?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안 낫는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 선생님 그 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병을 얘기하면서 저도 나를 수 있냐. 그러니까 유전자가 회복되면 그 병 나요 안 나요? 그것도 다 유전자 병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나쁜 다낭신 유전자란 걸 받고 콩밭이 이제 망가져 가고 있었지만 다시 뉴스타트를 하면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고 그것을 내가 신뢰를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쫙 좋아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 생기의 본질은 무엇인데?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보면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어떤 인간도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뭐요? 믿으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낫잖아요. 유전자 켜지고. 그러면 그 생기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거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니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재생 안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 조직들이 뇌나 이게 재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돼?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 참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기가 있다. 자, 생기가 있어야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살아날 수 있어요. 전기가 있다면 방전이 돼서 죽어버렸던 내 핸드폰도 다시 전기를 넣어주면 살아나 안 살아나? 그거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생명체도 다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렸던 방전돼서 죽어버렸던 핸드폰 니 아이고 핸드폰 방전돼 버렸네. 그리고 그럼 핸드폰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급해서 빨리 나가서 일 보고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와 보니까 한 3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내 핸드폰이 작동을 해 살아났어.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생기가 아닌 전기를 어떻게 충전시켰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집에는 내 아내밖에 없었고 그러면 내 아내가 충전시켰다는 증거예요 아니에요?
증후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고 병이 난 사람 있고, 그렇게 폐를 절제를 해도, 난소를 절제를 해도, 다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폐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걸 보면 생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생기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죠. 박수. 예. 저렇게 박수를 제일 먼저 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 회복 얘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송소희, 송소윤이라는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다 난소 암 말기였어. 병원서 다 가망 없다. 그런데 그 송소윤이라는 동생은 이제 난소 다 제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지금 두 자매가 다 완전히 나버리고, 전라도 그 언니는 화순, 그 전남대학교 병원 있는 화순에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 조그만 집 남편하고 지어가지고 환자들 모시고 건강시켜주고 그러고 있고, 동생도 그러고 있어요. 동생은 저 어디라더라? 완동가, 거기서. 그래서, 언니는 난소 제거를 안 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본래대로 나오고 있었는데, 동생은 난소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남성화 된다. 여성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고, 남자 몸 안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난소를 제거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성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을 조금씩 생산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전혀 안 들어가면 남성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뭐 이렇게 코 밑에 털도 나고, 뭐 다리에도 털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슴은 영 완전히 없어지고, 예. 엉덩이도 작아지고, 어깨는 넓어지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체격과 이 몸이 남성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고민을 하다가 또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에 오게 될 거예요.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주셔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성 호르몬이 지방세포나 부신피질세포에서도 생산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두 자매가 하나님 전혀 안 믿었어. 와! 그거를 믿고 뉴스타트를 잘했더니, 뭐 언니야 본래 난소가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 잘 나고 있고, 동생 또 여성 호르몬 끊어버렸어.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고 있어. 피검사는. 그리고, 엉덩이가 작아지긴 뭘 작아져. 유방이 작아지긴 뭘 작아져. 뉴스타트 하고 여성 호르몬도 잘 나오고 하니까 쭉쭉 빵빵. 이게 진짜 핵심은 그 맨 마지막 T, trust.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아, 하나님 저에게도 생기를 주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셔서. 그래서 이 재생을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연골, 골세포들도 다시 재생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어.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생기라는 것을, 병원에서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면 그게 왜 재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기란 게 있어가지고 생기가 들어와야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생산이 안 되던 여성 호르몬도 생산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난소를 떼내도 어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안 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환자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 이제 생기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의학의 기초는 생물학이에요. 그 생물학의 기초는 뭐예요? 진화론이야. 진화론은 무신론이에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 해도 우연히 유전자가 생겨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유전자 자체가 글자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보세요.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한때 10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읽을 수 있는, 왜 읽을 수 있어요? 유전자는 글자야. 글자는 만들어져야 있을 수 있는 거지.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야. 이 사람이 콜린스 소장. 결국 누가 만든 책이다? 유전자는 신이 만든 책이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생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박광명 씨 부인, 미국 가면 다 남자 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인은 성이 다르지만은 이제 박 씨로 바꿔서 박화순 씨야. 그래서 그 박화순 씨의 별명이 화끈한 화순이야. 얼마나 화끈한지. 그래가지고,
통밀빵을 건강하게 구워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전달해주고 뉴스타트 가라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분들 때문에 났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뉴스타트 집회를 아주 많이 했어. 왜? 그분들 때문에. 와, 그분들 때문에, 와,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같아. 암이 낫고 왔대.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 토론토에서 제가 가서 강연회를 하면, 하여튼 큰 강남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아, 참, 토론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 있게,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주 건강해요. 저하고 동갑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사진을 봐도 사랑이 보여. 왜 사랑이 보여요? 나는 내 몸속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근데 우린 몰라. 의식할 수가 없어. 그러나 누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지 안 생긴지 알아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안다는 증거야.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생겼다 하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온몸 사방팔방에 다 분산되어 있던 T세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암세포 있는 곳으로 집중해서 모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뭐, 보통 사람들은 뭐, T세포란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몸에 어디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몸속에 암세포가 어디 생겼을까? 생기기만 해봐라. 내가 뭐요? T세포 보내서 죽여버려야지. 그게 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지. 암 안 걸리게 하겠다는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이렇게,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확실히 보여.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물론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 내가 암 환자가 되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이렇다는 사실을 내가 뭐요? 와, 내가 믿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어느 쪽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할까요? 이제 재생 강의를 들었으니. 그렇죠? 확실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막 없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이 유익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없어도 일단 있다고 믿으신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없어도. 그러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있구나. 라는 것을 재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기, 있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능하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리시려고 이렇게 매 순간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는 이미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